탤런트 김성민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43세로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쉬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성민 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5명의 새 생명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으로 김성민 씨는 세상을 떠나야 했으며 그의 팬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를 그리워하며 김성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로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던 그는 정석 배우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첫 관문처럼 극단 단원으로서의 연기를 시작으로 긴 무명 생활을 거쳤습니다. 원래 본명은 김성택이었고 초기 연예계 활동 역시 김성택으로 했었죠. 이후 김성민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하다가 정식 절차를 걸쳐 김성민으로 완전히 태명합니다. 1남 2녀 중 셋째로 누나 둘이 있는데 학창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죠. 무명 시절에는 속옷 모델로 활동했는데 당시 김성민의 포즈와 시선 처리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2002년에는 처음으로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인어 아가씨를 통해 남자 주인공 이조왕을 연기했고 그의 연말 대상에서도 장서희와 같이 베스트 커플상 등을 수상하고 크게 인기가 올랐습니다. 이때 해외에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부르기 편한 이름인 김성민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 나오기 시작한 이후인데요. 이는 드라마 배우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시청 연령이 높은 드라마일수록 드라마 내의 이름과 역할이 그 배우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김성민 역시 이 한계를 넘지 못해 드라마를 통해 얼굴을 알리긴 했으나 본인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남자의 자격 예능에 나와서 흔히 김봉창으로 불리는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반전 이미지와 이경규를 비롯한 다른 멤버들과의 조합과 케미가 대박을 치면서부터였습니다. 깔끔한 배우의 이미지와 극중 역할들과 달리 예능에서 보여주는 성격은 정신없고 실제로 성격도 드라마 속의 점잖은 이미지보다는 유쾌하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듯한 엉뚱함을 과시했죠. 환상의 커플에서의 촐싹맞은 배역이 예능의 이미지와 맞다고 생각되는데 노홍철과 대화해 보고 싶다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한창 활동하며 주가를 올리던 그에게 불법 약물이라는 악몽이 찾아와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는데 2010년 12월 4일 불법 약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죠. 단순 구매 및 복용 정도가 아니라 약을 직접 밀반입해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집중적으로 투약하고 불법 약초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본인의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리자 이에 대한 네티즌 사이의 분위기는 죗값 치르고 돌아오길 바란다였죠. 하지만 돌아와도 지상파 복귀는 무리일 것 같다라는 것이 대세였고 실제로 출연 정지가 확정됐는데요. 평상시 주변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쌓아둔 이미지가 좋아서 비교적 옹호 여론이 많았던 편이었는데 실제로 남자의 자격 합창편에 같이 나갔던 서인국과 선우는 트위터로 격려해 글을 남겼고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김태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재개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다음날 12월 5일 남자의 자격 방영분에서 통편집되었으며 나올 수밖에 없을 만한 장면에서는 김성민이 나오는 쪽 자체를 검은색 장막으로 덧씌워버렸죠. 이 사건으로 2010년 12월 8일 KBS, MBC의 출연금지 명단에 동시에 등재되었고 그 후 지상파에서 볼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은 부고 소식이 나온 후 비추어진 영정사진이었습니다. 한편 2010년 1월에 방영되었던 건강검진 미션에서 이경규가 약물 복용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불법 약물로 둔갑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2010년 12월 15일에는 접속 무비월드로 유명한 개그맨 겸 배우 전창걸도 불법 약초 흡입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전창걸은 김성민의 집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도 약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죠. 2011년 1월 19일 전창걸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성민이 후배 손모 씨를 통해 전창걸에게 불법 약초가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전창걸의 진술 내용을 전했으며 전창걸은 진술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는데요. 전창걸은 2008년부터 약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와 배우 김성민에게 약초를 2회에 걸쳐 건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전창걸과 김성민의 입장이 엇갈렸죠.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 약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김성민 측 변호인은 김성민이 약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성민이 2007년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2008년 아는 사람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는 등 심적 고통이 컸고 당시 소속사에서도 출연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고민이 많았다며 뇌경색에 걸린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해 괴로워했고 친한 지인인 정신과 의사에게 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죠. 김성민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할 것이다 라며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달라. 진심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검찰에서 4년형을 구형받았으나 2011년 3월 25일에 진행된 최종 선고 공판에서 감형되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1심에선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심, 2심 재판부의 다량의 반성문과 함께 동료 연예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선처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에게 단순 투약도 아닌 반입 배포자 치곤 형량이 났다며 형량도 연예인 봐주기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며 격려하는 목소리도 컸죠. 그는 2012년 JTBC의 전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를 통해 방송에 복귀하였지만 출연 정지가 안 풀려서 지상파 복귀가 불가능한 관계로 이후에도 JTBC에 더 이상은 못 참아해 출연했습니다. 2014년에 TVN의 새 일요 드라마 삼총사의 용골대 역으로 출연했으며 김성민에게는 최초의 외국어 연기자 유작이 되었는데요. 다시 기회를 잡았지만 또 다시 불법 약물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고 2015년 3월 다시금 약물 투여 혐의로 검거되었죠. 거래에 관한 혐의는 시인했으나 투약에 관한 혐의는 부인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서의 범죄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었는데요. 그 후 2016년 6월 24일에 부부싸움 후 쓰러져 있는 모습이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죠.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 쇼핑 중독에 걸렸다고 언급을 많이 했다는 아내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 6월 26일 1차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성모병원에서 최종 뇌사 판정을 내려서 공식적인 사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의 자격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불미스러운 사건 뒤에도 그를 물심양면 응원했던 이경규, 윤영빈, 이윤석, 김태원이 빈소가 차려진 직후 조문의 의리를 보여주었고 CJEN 애국장인 김현수와 고인과 작품 활동을 했던 김광규, 오지호와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에 함께 출연한 배우 한그루도 조문했죠. 그 후 아내 이한나 씨가 6월 27일 부부싸움에 대해 생방송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언급된 바에 따르면 흔히 알고 있는 주먹다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의견 차이로 2, 3분간 잠깐만 다툰 것이고 그날 그냥 재웠어야 했었다며 본인을 자책하는 심경을 이야기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2018년 2월 2일 그의 유작 숲속의 부부의 언론 시사회에서 무삭제 버전의 심의 통과와 함께 2월 15일 개봉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죠. 전규환 감독은 그가 사망 전에는 촬영은 물론 이미 1차 편집을 마친 상태였고 영화제에서 상영 제의가 들어왔지만 너무 큰 슬픔에 빠지고 그가 찍은 영화를 상영하는 게 김성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묻어뒀다가 2차 편집을 마치고 드디어 세상에 알린다고 말했는데요. 배우로서 녹록치 않은 생을 살았던 그는 43년의 생을 마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묻힌 지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정석 배우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첫 관문처럼 극단 단원으로서의 연기를 시작으로 긴 무명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브라운관의 배우로서 빛을 발하고 많은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빼어났지만 조용하고 묵묵히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던 썩 괜찮은 배우로 기억했는데 그렇게 순탄할 것만 같던 그의 삶의 저변에는 혼자만의 짙은 고뇌와 때론 남모를 좌절과 외로움이 벅찼던지 불법 약물에 의지하는 한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징역을 선고받기에 이르지만 다시 또 약물에 빠지는 등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끝내 대중과 멀어지며 어긋난 길을 걷다가 2016년 출소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비운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던 못다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지 그는 장기 기증으로 다섯 명에게 새 3명을 나눠주고 역시 그답게 우리와 먼 세상으로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김성민은 뇌사 판정을 당하고 결국 세상을 등졌지만 장기 기증이라는 선행으로 세상에 본인의 족적과 씨앗을 남기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젊은 나이에 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게 된 배우 김성민의 죽음은 너무나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세상을 등지게 된 김성민의 명복을 빌고 죽으면서 남을 위해 본인을 내어준 김성민과 그의 가족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배우 김성민이 과거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던 것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고 그것이 잘못된 일임도 분명한데요. 하지만 최소한 그것으로 인해 사람 자체를 재단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죽음을 매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민의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김성민의 목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떠난 김성민이 저승에서라도 본인의 삶에 대해 후회를 하기보다 의미가 있었다고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요? 부디 김성민이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